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꽃게탕이고요. 꽃게탕. 그리고 그 뭐야? 요거는 오이 무침, 김치, 감자볶음, 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부터. 오, 맛있어요. 확실히 막 이것저것 해물 막안 넣으니까는 그나마 좀 낫네. 아저씨야 이거. 뭐 요거 이제 다리 쪽. 다리 쪽부터 해서. 전에 막 이것저것 해물 넣었을 때는 조개랑 막 이것저것 만나서 약간 좀 자탕 맛이었는데 이거 진짜 딱 꽃게탕 맛이네. 자 요거는 자 오늘 생일이지. 자, 올스타일인데. 아 생일 축하합니다. 요거라도. 아. 오. 아,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요? 아, 너 오늘 머리를 좀, 그 뭐야, 고데기를 별로 안 했더니, 너무 신경 쓰이는데. 꽃게는 이제 살을 발라 먹기 좀 그러니까, 그냥 씹어가지고. 아,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국물. 맛있다. 그리고 요거는 새우. 새우는 그냥 머리까지 다 먹을까? 새우? 아니 그냥 요거. 아막 흐른다 흐러. 머리 빼고 먹으려다가 그냥 다 먹습니다. 무도 먹을까, 무? 무? 맛있네요. 앞다리.
아, 고마울려니 반갑습니다. 맛있다. 그 고발님 에이펙스 레전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서버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좀핑 높아도. 핵심하고 막템안 주워지고 막 그런 버그는 한국 서버가 되게 심하대요. 서울 서버.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다른 서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나 어제는 진짜 멘탈 나가더라고. 거의 판마다 핵만 나고 막. 그러니까는. 어제는 진짜 특히나 심했어, 어제는. 근데 다른 서버는 좀 클린하대요, 나랑. 울사님은 어떻게 오늘 맛있는 거 드셨어요? 주말에 이제 뭐 그러실 건가? 또 이거 앞다리 엉자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 맞다. 엉자님 5,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커피 드셔요. 어우, 6달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커피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이 무침이 며칠 있으니까 이제 좀그 짜지네. 왜 그러지? 좀 달콤한 맛이 더 강했는데 좀 짜졌네요. 감자 볶음밥 먹구나. 새우가 아까 네 마리인가 넣었는데 내가 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새우가 또 있어. 아 밑에 있다. 이거 새우. 그래서 김치도 아 영자님 감사합니다. 물도 좀 마시고. 생일 음식은 뭐 보통 생일 때는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술을 먹든가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미역국 맛있게 먹고 뭐 그러지 않나요? 미역국, 뭐, 잡채, 뭐, 이런 거 하고. 아, 평소 먹어서. 아, 저는 이제 잡채는 왜 얘기했냐면은, 잡채를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뭐다 좋아하는데, 그때는 잡채를 어렸을 때는 특히나 좋아해서. 생일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잡채, 미역국하고 잡채, 부모님이 해줘가지고. 또 다리. 이거 그냥 껍질과 다 먹어도 되는데? 껍질이 되게 얇아서 작은 꽃게니까. 새끼들인가 봐요. 아, 잠깐만, 그리고 달력을 잠깐. 아, 내일, 그, 뭐야, 4월은 30일까지밖에 없구나.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4월 30일이니까. 오늘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시간은 10시 53분. 날짜를 왜 보냐면은 그 5월 2일날 리니지 1 무료화 돼가지고 그거랑 조만간 백백교에서 사용하던 그 동굴 갈 건데 날짜가 겹치면 안 될까 좀 달리고 내일 가야 되나 그러면? 달력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막 이것저것 일정 겹치지 않게 내일 가야 될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국물이 진짜 막 되게 얼큰해요. 다음부터는 이제 꽃게탕 할때 해물은 꽃게 말고 다른 거는 새우 이상은 넣으면 안 되겠어요. 꽃게만 하니까 되게 맛있네. 새우 몇개 하고. 또 다리, 앞다리. 앞다리. 근데 해산물들은 진짜 맛있는데 먹기가 좀 불편해, 그죠?
아, 다 맛있는데 좀 먹기가 불편해요. 이 새우도 막다 까야 되고 막. 아, 간장게장 맛있죠. 아, 치킨 남겼어요. 다른 건 몰라도 치킨은 바로바로 다 먹어야 되는데, 그죠? 식으면 맛없잖아, 치킨은. 일단 그 바베큐, 좀 작은 바베큐는 되던데. 큰거 말고. 이거는, 야, 이거는 전투적인데, 앞다리가. 그냥 치킨은 그 튀김옷 때문인지 안 되는데, 바베큐는 좀잘 들어던데. 아, 네. 아, 그렇구나. 글로벌 자이나리 법정 공유는 아닌데, 쉬게 해주는 회사가 있죠. 많죠. 아, 그래요? 김. 아, 맛있네. 진짜. 자,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